안녕하세요. 저는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라인댄스 강사 안성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운동도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면 우울증, 만성질환, 면역력이 떨어져 신체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포함한 라인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건강톡톡 면역 쑥쑥 시작해볼까요? 1번 동작입니다. 가볍게 걷는 동작으로 오른쪽으로 두 번 가서 박수를 칠 거예요. 반대 왼쪽으로 두 번 가서 박수. 자, 카운트로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네, 2번 동작입니다. 2스텝, 2스텝 가서 왼발을 뒤로 놨다 다시 제자리 갑니다. 반대 갈게요. 2스텝, 오른발 사선 뒤로 놓고 다시 제자리. 자, 여기에서 손 동작이 들어갈 건데요. 림프절을 자극해서 독소를 빼주는 날개짓 두 번과 스트레칭을 쭉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카운트로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3번 동작입니다. 오른발 앞에 놓고 왼발 오른발 옆으로 찍고 다시 왼발 앞에 놓고 오른발 옆으로. 이번에 뒤로 갈게요. 자, 오른발 뒤로 왼발 옆, 왼발 뒤로 오른발 옆. 자, 여기서 손 동작이 들어갈 건데요. 굽은 등을 펴기 위해서 등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팔꿈치를 뒤로 보내서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자, 뒤로 갔을 때 날개뼈를 조여주세요. 연결 동작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마지막 4번 동작입니다. 라인댄스에서의 방향 전환은 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4번 동작에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오른쪽 3시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돌아서 살짝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자, 손 동작은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로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연결 동작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and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러분, 오늘 라인 댄스로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동작은 4분의 4박자의 노래라면 어떤 곡과도 활용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또는 요즘 인기 있는 신나는 트롯과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거예요. 응용해서 운동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하는 건강톡톡 면역 쑥쑥 라인댄스로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화이팅!